안녕하십니까. 문토끼 TV의 문토끼입니다. 최근 미소녀 가면의 소개팅 의상 투표가 화제가 되었는데요. 우선 소개팅 의상 투표 결과 보시죠. 네, 이번 월급 6번 무기 의상으로 선택되었는데요. 6번 미장군 복장이 선택되지 않은 게 의외의 결과네요. 그럼 소개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문토끼가 잠입 취재해봤는데요. 아, 방금 미소녀가 집으로 돌아왔네요.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소개팅 남의 인상 차기는 어떠했나요? 네, 180cm의 큰 키, 넓은 어깨, 안경까지 써서 직적인 이미지까지 아주 완벽했답니다.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? 성공하셨나요? 아니요,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완벽했다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요? 혹시 본인이 차인 거 아닙니까? 야이 개팅아, 나도 순정이 있다.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때만 깡패가 되는 거야. 너도 박대리처럼 내가 납치라도 하랴? 야이 토끼야, 내가 솔로 생활을 17이 시작했다. 근데 그때 솔로였던 놈들이 100명이라 치면 지금까지 솔로였던 놈들은 나 하나뿐이야. 자, 나는 어쩌다 솔로가 됐냐? 100개 문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최대리같이 엉덩이 없는 놈 다 죽였다. 야 토끼야, 담배 하나 찔러봐. 소녀님, 더 이상 문 연실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모텔은 무너졌냐 이 새끼야. 커피도 안 돼, 2차로 술도 안 돼. 내 생각엔 네가 내 구독자다. 이게 내 결론이다. 오늘의 요약, 묵고 모텔로 가.